찾냐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근세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한 스님이 누구냐면 활성 스님이에요. 활성 스님 만날 때마다 찾냐로 그렇게 얘기하고 영향을 살짝 받으셔가지고 강원 스님인데 금강경을 완전히 뭐라는 찾냐 뭐라는 찾냐 32장 상냐로 전부 다 그렇게 풀어 그랬어요. 그러면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런 상냐하고 수기불교에서 말하는 상냐가 같은 것을 말하는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인가? 금강경을 이해하다 보면 상냐를 다 버려야 되고 상냐는 무조건 바꾼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치부되어 있는데 과연 꼭 상냐가 다 나쁜 것만 있는가? 혹은 또 수기불교에서는 상냐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문제는 궁금할까요, 안 할까요? 궁금하죠. 궁금 안 하면 내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양쪽에서 말하는 그 상냐를 그 출처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금강경에서 산냐를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얘기한 것이 17장이에요. 17장에 이제 요거를 내가 1부터 7까지 17장에서 말하는 산냐를 딱 이렇게 산냐를 가지면 보살이 아니다. 그 다음에 깨달은 법이 있다라는 산냐가 없기 때문에 석가모니는 수술을 받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열애에 진정하려면 산냐를 벗어나야 합니다. 네 번째, 법상을 여의었기 때문에 일체법이 불법이다. 그래서 법의 산냐를 여의라. 논리적으로 말하면 5번하고 4번으로 바뀌어야 돼요. 첫 번째, 법에 대한 모든 산냐를 여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법상을 여의었기 때문에 일체법이 불법이다. 이렇게 가고 여섯 번째, 불국 건설의 산냐를 가지면 진정한 보살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제법 부활을 확신하는 자를 이제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일곱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고, 시간 없으면 뭐 대충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일체 모든 산녀를 여의라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산냐는 버려야만 보살이고 참보살이고 그 다음에 깨달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았을 때 구사론에서는 네 가지로 그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 네 가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득하 사무다야 니로다 이러다 감히 프라티빠따 이렇게 이제 네 개로 나눠지는데 그 앞에 있는 두 개를 뭐라고 칭해요? 앞에 있는 두 개를 아시라바 아사바라고 하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 열과 돈은 뭐라고 해요? 아나사바 빨리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아나시라바예요. 아사바와 아나사바로 그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아나사바는 또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아나사바는 어떻게 둘로 나눠져요? 그 멸은 어상카타 아나사바 그 다음에 도는 쌍카타 아나사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중간학파에서는 이 네 개를 둘로 딱 나눈 거예요. 어떻게 둘로 나누죠? 어상카타 아나사바와 레스토바더스. 그거 하나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속재로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중간 단계 이 도에 대해서 위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 둘로 딱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도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산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학과에서는 인정을 할까요? 이 그 무의의 진제하고 나머지는 다 프라판자라고 생각해요. 다 망 진망할 때 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행할 때 필요한 이 도를 인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것도 다 망 프라판자 희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직 진짜는 뭐예요? 열반의 상태. 그래서 열반의 상태와 그 다음에 속죄의 상태. 진제와 속죄 두 개만이 이쪽에서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닌 것이 유의의 진제는 상카타잖아요. 조건 지어진 거잖아요. 조건 지어진 것은 조건이 풀어지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거하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나누게 되면은 무의의 진제와 속죄 그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영 잘못된 것은 분류법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그 학파에서는 유의의 진제 도, 이 도를 이제 인정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유의의 진제 그래서 마르가를 마가를 인정하는 학파와 그 다음에 마카를 인정하지 않는 학파의 산야에 대한 자세, 이해 방법은 무엇인가로 이제 다시 이제 돌려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두빈디카 숫다에서 산야에 대해서 정의를 마두빈디카 하면은 뭐라고? 꿀덩어리. 꿀덩어리 경위에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거 보이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낫나요? 네. 보이죠? 네. 자. 인식이 일어날 때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 거죠? 짝꿍, 즉 루방, 즉 짝구 빈야나, 오케이. 그 다음에 띵낭 상가띠 빠싸. 그래서 띵낭 상가띠가 뭐예요? 눈과 형제과, 그 다음에 짝구와 루파와 짝구 빈야나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을 그것을 빠싸 촉이라고 하고 이 촉이 있으니까 느낌이 발생한다. 그래서 멋멋을 조건으로 멋멋이 일어난다. 띵낭 상가띠 빠싸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주어가 I, U가 없는 그런 이제 그 3인칭의 그런 이제 상태예요. 이때에는 아항가라 에고의식이나 그 다음에 아항 나라고 하는 의식이 이 상태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양 베데띠 이것은 그렇게 느낀 것을 땅 산야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개념화하고 양 산야띠 그렇게 산야한 것을 인식한 것을 개념한 것을 땅 비따깨띠 그것을 생각하고 양 비따깨띠 땅 빠빠짜띠 생각한 것을 고루고루 해석하기 이제 자기 주관적인 업과 입장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해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을 중론에서는 프라판자라고 해서 실론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뭐 여기서는 주관적인 인식 혹은 그냥 쉽게 망상이라고 그렇게도 그냥 빡간자라고 합시다. 뭐라고 번역해도 조금 애매하니까 빡간자가 일어난다. 자, 그래서 요 이제 두 번째 단계에는 지금 이것을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나난다 스님, 스리랑카에 있는 야나난다라고 하는 컨셉션 이제 리얼리티라고 하는 상당히 그 스리랑카에서 조금 존중받는 외국 스님이에요. 그 스님이 쓴 책에서 그것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동사가 뭐가 나왔어요? 띠가 나왔어요. 띠는 뭐가 된 거예요? 매지층에 3인칭 단수죠. 그래서 3인칭 단수 앞에 것은 인칭이 나와 있지 않고 여기에서는 3인칭 단수 형태로 나타나서 뭐뭇을 조건으로 해서 뭐뭇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태를 이제 3인칭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상태로 지금 이제 변화하게 되는 상태예요. 앞에 것은 비인칭, 이것 두 번째 것은 3인칭 단수예요. 자, 이 3인칭 단수가 어떻게 이제 변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빡반짜띠 사량 분별이라고. 그렇게 사량 분별한 것을 따또니다람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사량한 것을 원인으로 해서 뿌리삼 사람은 빠빤자 산냐 상카 사무다자란띠 아띠따 아나갔다 빠쭈빤네수 짝쿠 빈예 빈예 예수 배수. 자, 여기가 냐가 지금 이제 이렇게 깨진 거예요. 포트가. 그래서 이거 없어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사량 분별한 것을 그것을 오브젝트로 대상으로 딱 놓고 그리고 뭐 하냐면 사람들은 어떤 일을 어떤 짓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빠빠짜 산냐 쌍카를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아띠따 아나갔다 빠쭈빤예수 과거 미래 현재의 무엇에 대해서 짝쿠 빈예네 빈예수 그러니까 안식에서부터 의식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안식, 의식에서 의식까지 그러니까 안식을 먼저 얘기해서 안식에 대해서 무엇에 대한 안식이에요? 루베수 그 대상, 형색 그 형색, 대상, 그 물질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안식을 언제 과거에 그 보았던 것이든 현재 보는 것이든 미래에 보는 것이든 간에 그 대상에 대해서 표상 혹은 안식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표상 안식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일으키냐 하면은 빠빤자 산냐 상카 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온을 통해서 사람 분별을 통해서 개념을 확산을 하기 시작해요. 사량 분별 개념 확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사량 분별 개념 확산이라고 하는가? 무슨 짓을 하는 것을 사람 개념 그 사람 개념 분별 확산을 하는가 라고 해보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아가 그 당시 그때
삽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님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도 스님이 제가 스님을 딱 쳐다보고 스님을 딱 쳐다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발생해요? 첫 번째는 짝꿍짝 루방쩌 짝슈 빈예네 빈야나가 발생하는 것. 이 빈야나에 대해서 나에게 쬐따나하고 마나우시카라가 딱 가면 그럼 빈야나를 체탁하고 마음에서 재인식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재인식을 그렇게 할 때 재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면은 거기에서 이 스님 영구반 스님 이름까지 아직 기억이 안 나죠. 생자가 아직 붙여왔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딱 알아. 그래도 이제 알아요. 영구반 스님. 그래서 그렇게 안 스님에 대해서 비타카 비짜라는 거야. 여기서 비타카 비짜라는 그래서 내가 이때 만났을 때는 이러한 느낌. 이때 만났을 때는 강의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어제는 뚜껑 열린다는 말도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어제 오후에 대해서는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포화 상태가 걸렸다고 했지. 이런 이제 기억들을 하나하나 주워 보는 거야. 그렇게 이제 비타카 비짜라 이제 기억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아야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딱 그 판단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워 모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주워 모은 그런 컬렉션한 그런 그 기억들 그런 기억들을 우리는 빠빤자 산냐 상카를 이제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기억들을 주워 모을 때 어디서 주워 모냐면 과거와 그 다음에 미래에서 얘기한 것, 현재 그 경험한 것들, 그런 것들의 짝쿠 빈야나, 그 다음에 소타 빈야나, 가나 빈야나, 뭐 이렇게 육식에 의해서 스님에게 결부된 것을 하나하나 다 연결해서 주워 모으고 난 다음에 다 그것이 모아지고 난 다음에는 뭐 하는 날이, 뭐를 해야 돼요? 생각. 아니지. 아까 비타카 비짜라 다 했고 이제 이거 판단을 내려야 돼. 판단을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판단을 내릴 때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를 한번 보자고. 그렇죠. 우리가 정보를 많이 모으는 이유는 판단을 내리려고 정보를 내리는 거예요. 자, 어떤 판단을 사람은 가장 많이 내릴까요? 예, 좋은 사람 같습니다. 처음에는 느낌으로 가죠. 우리는 사람을 딱 봤을 때 느낌이 발생하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또르르 다 나오면서 느낌이 다 발생해요. 느낌은 어떻게 나올까요? 느낌은 나에게 친숙한 느낌, 그 다음에 나에게 좀 덜 친숙한 느낌. 그러니까 가까이 하고 싶은 느낌, 그 다음에 멀리 하고 싶은 느낌. 사람을 딱 볼 때 그거 판단하지 않나요? 그거 아는 사람은 굉장히 수행이 많이 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거 있어요. 안 그런가요? 있죠.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은 느낌은 그건 뭘로 보냐면 축하, 반갑게 맞이하는 거. 그 다음에 멀리 하고 싶은 느낌이 나타나면은 딱 법당 옆을 지나가다가 쳐다보면 뒤로 딱 그걸 이제 고수와락수라고 해요. 그 판단이 딱 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판단이 내려지고 나서 법당 뒤로 돌아가는 것은 무슨 행위냐면은 저 사람 만나서 나에게 이룰 것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판단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나하고 이 인생관에 나하고 있는 간에 옳고 그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혹은 정치적 견해 때문에 어제 한바탕 했어 라고 해서 옳고 그름이나 이해관계가 다른데 여기에 전부 다 끼어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멀리 해야지 법당 돌아가는 것 자체가 벌써 수상행위 세 개가 작용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은 나에게 이롭지 않다 그러니까 걸어서 뒤로 돌아가는 이것은 행위죠 그래서 수상행위 싹 연결되는데 여기에 뭐가 개입이 된다고요? 나에게 친숙하거나 친숙하지 않거나 나에게 이롭고 해롭거나 라고 하는 수상행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라고 하는 것이 개입이 되고 결부가 된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고 결부되어서 정보를 왜곡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빠빤짜싼냐 쌍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식에 결부된 망상이 바로 빠빤짜싼냐 쌍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초기불교에서는 아항아스미 그 다음에 에딴마마 이것은 나의 것 그래서 에소아항아스미 요 두 가지가 바로 번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죠 여기가 들어오는 에소아항 에딴마마가 들어오는 기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가 어디냐면 다시 한번 보자고요 빗닦아 빗자락까지 그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기억들을 모으고 난 다음에 기억들을 모으고 난 다음에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그 기억들에 대해서 따돈이다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상행이 발생하는 지점 그것이 그것이 고수다 낙수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롭다 해롭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욕구하고 욕구하지 않는 이 수상행의 작용이 전부 다 에고 작용하고 연결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되어버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냐를 번역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것이 있는 것이 하게 된다면 이해, 그 다음에 이롭고 해로운 것과 그 다음에 시비, 옳고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산냐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산냐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산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표상이라든지 혹은 개념 정도인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애고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그 시비와 이해로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개념이 곱하기 애고가 되어버리면 시비와 그 다음에 이해로 이제 그 산냐가 표명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비타카 비짜라 할 때 그런 이제 에고식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고행파 센터에서는 레이비사에도 그쪽 계통에서는 느낌이 들어올 때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가 일어나는 것을 계속해서 관찰하게 하는 이제 그런 수행이 아주 이제 그 저기가 있는 그런 수행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럼 어떤 식으로 수행해 들어가는가 라고 했을 때 느낌이 들었을 때 여기에서도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봐요. 조건에 의해서 느낌이 발생한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에게 임핑징된 그 느낌, 좋거나 나쁜 느낌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좋거나 나쁜 것으로 나에게 경험되어진 것이지 그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에서 사유를 통해서 거기에서 느낌을 관하는 계속해서 알아채음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는데 사유를 통해서 하면은 사해 그 다음에 들은 것이 없으면 문해 계속 경전을 잃어서라도 그 다음에 계속 위빠사나를 사티 수행법을 하면은 수해 이런 식으로 해서 느낌이 실체가 없고 자성이 없다는 것을 계속 알아서 느낌의 착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되죠. 그래서 느낌에 집착하는 것은 법에 대한 집착이고
느끼는 내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에 대한 집착. 느낌이 계속되면은 그것을 느끼는 나를 자연적으로 상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에 대한 집착들이 점점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빠라빤자 산냐 산가가 뭐냐면은 이거를 산스크리트에서는 이스트를 이스트가 뭐죠? 이스트. 아 그거 이스트라고 해도 알죠. 이스트를 밀가루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막 그냥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빵이죠. 그런데 그것을 실수해가지고 많이 집어넣으면 이렇게 크게 부풀어 오르는데 먹으려고 보면 별거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빡판자 산냐 산카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느낌을 축적하다 보면은 법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계속 부풀려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느낀 것을 계속 축적하는 만큼 자아에 대한 의식이 이제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느끼는 양이 많은 만큼 그것을 해체하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산냐가 어떤 식으로 번뇌로 발생하는 것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산냐 이제 자체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이제 느낌이 계속 지속되면은 느끼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자기의 잠재의식이 상정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느끼는 나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논리적으로 누가 자기 잠재의식이 서칭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찾아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루파, 베다나, 산냐, 상카라, 빈냐나 중에 하나가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이제 조금 의식이 저급한 사람은 루파, 몸이 나라고 생각하거나 굉장히 사유가 굉장히 섬세한 사람들은 이제 조금 섬세한 사람은 베다나가 느낌이 나라고 생각하거나 조금 더 섬세한 사람들은 산냐, 나의 그냥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건 이제 조금 이제 철학적인 사람들은 그걸 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빈야나 이때야 이 빈야나야말로 정말 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고봉의 상태가 뭐냐면은 그 메단타나 그런 쪽에서도 빈야나 이것이 나다. 그래서 싹짓 안 한다. 그래서 찢 아는 마음 이것이 나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원제 요파 철학이고 이제 우리 불교는 찢 아는 마음이 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뭐야? 너무 갑자기 우위로 쩜빠지면 아는 마음을 나라고 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어떤 논리적인 단계를 실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 함께 같이 일어난다. 그리고 대상이 소멸하면 같이 소멸한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이 아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대상이 소멸할 때도 나도 소멸하고 계속 생멸하는 것이 나란 말인가? 이런 논리적인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는 마음을 나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육파 철학에서는 아는 마음은 생멸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타구를 칠 때에도 그것을 고수가 아닌 사람들은 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감각적으로 치지만 타구의 고수가 되면 타구 공이 날아오는 거지. 보고 그 본 공을 친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아직 보는 눈이 윗바사나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 식의 생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항상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식을 쳐다보면은 그 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 함께 그 식은 대상이 생멸할 때마다 계속해서 생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대답은 뭐냐면 띄엄띄엄 보게 되면은 계속 존재하는 것을 보지만 계속해서 식이 발생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식이 생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나가 부처님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식마저도 나가 아니다. 그래서 온 가운데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온 가운데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인과는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온 가운데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지은 어떤 그 업에 대한 과보가 없다는 것입니까? 업에 대한 그 과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과거에 지은 업이 지금 현재에 오는 것은 인과 부정론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질론자는 인과 부정을 얘기해요. 이제 그와 같은 비슷한 얘기에서. 그러면은 부처님은 당신은 물질론자입니까? 하고 이제 그런 질문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 물질주의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라는 것이 생멸을 계속해서 나라는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이 상속되어지는 것을 말해야만 돼요. 그래서 업의 상속이 찌따 산따띠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의 상속이라고 얘기해요. 금강경에서 우리 보면은 찌따라고 하지 않고 찌따 산따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 그걸 안 찾아봤구나.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금강경에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 말이 나오는 거 아시는가요? 알죠? 자, 여기에서 이 심을 얘기할 때 찌따라고 얘기하고 찌따 산따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테라바다나 그 다음에 서류체부 혹은 경량부까지 전부 다 이 찌따는 산따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상속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해요. 자, 마음이 상속을 한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마음의 상속. 그리고 마음의 상속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그 얘기해야 될 이유가 뭐 어디에 있죠? 마음의 상속. 조건하는 왜 상속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아, 상속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생멸한다면은 지금 현재 있었던 그 마음이 미래에도 연결이 되어지는가를 우리는 이제 연결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생멸한다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멸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서 다음 시간으로 이게 상속이 되어지는가 어떤 힘에 의해서 상속되어지는가를 우리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인연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설명을 초기불교와 설체부에서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 이제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무화라고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상속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단면론자입니까? 라고 딱 그런 뜻이 아니죠. 인연법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인연법. 인연법으로 조건이 있으니까.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무엇의 힘으로 지금 현재 있는 마음의 상태가 다음의 상태로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그 불교의 논사들은 몇 가지를 생각해냈어요. 경량부에서는 와사나 습기, 습관에 의해서. 그것이 상속되어진다. 습관적 힘에, 다시 말해서 물리학적 용어로 하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에 있는 마음의 상태가 다음의 상태로 연결되어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저쪽에서는 유식에서는 무슨 소리 나오는 위자, 씨앗, 이 마음은 전부 다 씨앗이다. 그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싹을 틔우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은 상속을 하게 된다. 그래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정립을 좀 해놓은 것이 바로 마타나 습기의 그 상속과 윗자 씨앗의 그 싹터나가는 상속 이 두 가지로 주로 설명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좀 쉬운 것이 관성의 법칙이죠. 그래서 한 번 움직인 것은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한번 발생한 것은 탐심이 발생한 것은 계속 탐심, 진심이 발생한 것은 진심이라고 상속한다. 그래서 무아를 얘기하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무아를 얘기하려면은 이제 업의 상속이라고 하는 것, 마음의 상속이라고 하는 것, 물질의 상속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 굉장히 큰 난관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그런 거 설명 안 해도 계속 수행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수행만 하면 되지 뭐 꼭 그렇게 질문에 대답을 꼭 해야 하는데 만약에 질문에 대답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천주교에서 콜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TV에서 이 그 업의 상속에 대해서 불렀어요. 불렀는데 기독교 천주교의 한 20여 개의 종파가 다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불교 종파에서는 아무도 안 나타나. 한 1년 세미나를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인식이 될까요? 그 종교가 잊혀져요. 특히 인도에서는 특히 그래요. 그래서 인도에서 그 종교를 계속해서 유지시키려고 하면 그런 대론이 있을 때 나와가지고 싸워서 최소한 1승 1패를 해야 돼. 계속해서 연패를 하든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하면은 그러면 그 종교는 이제 한쪽에 시골에서 이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속성이 예전이랑 지금이랑 이제 비슷하게 좀 존재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띠따 산따띠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인과 쪽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 중에 하나 오온의 합이 나다. 왜냐하면 무아를 상정하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를 상정하게 된다.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 산야의 종류를 초기 경전에서 비빨라사 숫다 들어보셨죠? 읽은 분도 계시겠죠? 전도경이에요. 이 전도경에서 산야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전에서 뭐를 강조하냐면은 이제 우리 처음부터 사성제해에서 팔정도에서 정견과 사견을 얘기할 때 그 다음에 12용기에서 무명을 얘기할 때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낙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낙아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것은 바르지 않는 산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상고 무정모하로 보는 것은 그것은 바른 산야라고 그렇게 해서 산야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도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시켜야 되는 산야라고 하는 것은 무상고 무정모하고 버려야 되는 산야는 상낙아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상낙아정은 빠빤자 산야 상카로 이끌어가는 것, 이끌어가는 악살라 산야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제거되어야 되는 거고, 무상고 부정 무안은 후살